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생성 김성훈이에요. 영화 한거가 이제 개봉을 2월 27일에 했었죠. 2월 27일에 개봉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외할머니 상을 치르느라 아직 제가 영화를 못 봤어요. 아직 이 영화를 제가 못 봤고 그 일단은 2월 27일 개봉을 했고 이제 개봉한 지한 주, 두주 정도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번 주 중에 이제 영화를 볼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직 음력 3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음력 3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관순 열사의 이제 고향에서 일으킨 천안만세 운동은 이제 음력 3월 1일에 맞춰서 만세를 불렀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방제를 조금 약간 거창하게 하자면 유관순의 진실, 뭐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한번 유관순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연 배우가 고아성 씨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상화로 그려진 유관순 열사의 그 모습하고 조금 닮아가지고, 조금 닮아서 아무래도 이제 고아성 씨가 캐스팅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고아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연기자에서 아마 이제 고아성 씨는 그 영화 괴물 할 때하고, 영화 괴물이 벌써 13년 전 영화예요. 괴물이 13년 전 영화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아성 씨는 이제 성인이죠. 고아성 씨도 이제 성인이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한 거. 유관순 열사인데, 이제 역사,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1904년생이라고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록들을 좀더 찾아보니까, 1902년 12월 16일생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당시의 지명에 의하면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마을이었는데, 현재 주소, 도로명 주소로 개칭을 하면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그리고 병천면의 용두마을이래요. 이게 마을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을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사망한 해는 이제 순국했죠. 1920년 9월 28일. 근데 이 9월 28일이 이제 9월 29일, 9월 30일, 그리고 10월 1일. 출소를 뭐냐,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순국을 했다고 하죠. 출소를 얼마 안 남기고 이제 순국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시냐, 그래, 그때 이제 순국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만 17세로 순국을 했는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 17세로 순국을 했는데, 서대문 독립공원,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는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독립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형무소로, 구치소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본관은 고흥유씨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은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 이화학당이라고 하면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고요. 그래서 이화여고 명예졸업장을 받았어요. 그 이화여고 명예졸업이고요. 근데 이제 명예졸업은 굉장히 늦게 했죠. 원래 1919년에 고등부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자고등학교 명예졸업이라고 봐야 돼요. 최종 학력은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뭐 일단은 그보 이제 보통과 고등과 그렇게 이제 다녔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개신교 쪽인데 그 일단 고향에서는 매봉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와서는 그 정동에 있는 감리교회, 정동에 있는 감리교회, 그 덕수궁 뒤쪽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가족이 모두 그 집안이었고, 그 선 이화학당에 간것 역시 그 선교사의 추천으로 들어가서 수업료는 면제됐어요. 수업료를 면제받고 학교를 다녔고, 근데 수업료를 면제받은 조건은 졸업 후에 이화학당 교사로 일하는 거. 졸업 후에 교사가 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 유학을 간 거였어요. 어쨌든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요. 3남 2녀 중에, 그러니까 딸 중에서는 첫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내용으로는 그 오빠 유우석이 있었고, 동생 유관석, 유관복 등이 있었다고 해요. 남자 형제는 그렇게 있었고, 그 이제 여동생에 대한 정보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최종 확인된 연도가 1902년생이고요. 그 성씨를 쓸때 버들유씨, 그 유성룡 있죠? 그 안동의 그 유성룡 집안이 썼던 그 버들유씨, 그 버들유씨하고 똑같은 성씨를 썼는데, 그 본관은 안동이 아니고 그 안동이 아닌 그 뭐냐? 고흥이었다는 거, 전라남도 고흥군 그쪽 지역이고요. 해서 그 두운법칙이 인정되면서 유관순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고유명사기 때문에 굳이 두운법칙을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성씨거든요. 북한은 두운법칙을 폐지를 했어요. 근데 그 뭐냐? 사실 두운법칙을 써도 되는데 그 뭐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요 유관순의 성씨를 한글로 류가 아닌 유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가지고 그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천안에 있는 영명학당이라는 학교가 있었대요. 뭐 내가 천안 지역은 좀 어느 정도 아는 정보가 있긴 한데, 영명학당이라는 학교는 그렇게 자주 들어본 학교는 아니에요. 자,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916년에 그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사이리시, 그 본명은 앨리스 해먼드 샤프, 원래 그 남편 선교사하고 같이 공주에서 왔는데 남편이 병으로 순직을 하면서 혼자 활동했던, 그리고 이제 한자 이름이 사에리시였어요. 사에리시 부인의 권유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서울로 가서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의 보통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교비생으로 입학을 해.
교비생이란 수업료를 면제받아요. 수업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에 교사로 바로 채용되는 거야. 졸업한 다음 학년도에 이제 교사로 근무하는 조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 육성하는 학교예요. 선생님으로 육성하는 장학생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 만약에 지금의 그 대학원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 하면 글쎄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을라나?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에서 그 졸업 후에 그 대학 교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장학생이 돼. 그럼 그 장학생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졸업 후에 뭐 정교수 단계까지 쭉 간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제가 이따가 이야기가 흐르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순서는 그 처음부터니까.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아주 집이 가까운 사람들만 기숙사를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유관순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 이화여고 기숙사에 살았죠. 이화여고는 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그 신촌에 있는 이대를 생각하겠지만 원래 이화학당은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화학당이 시작한 곳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고요. 서울 사대문 안에 있고 지금 우리 그 서대문역에 가면 농협 본사 있잖아요. 그 농업박물관 있는 농협 본사. 그 농협 본사가 서대문역에 있거든요. 그 농협 본사 뒤쪽에 학교가 있어요. 그 서대문역 근처에. 그래서 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도 근처에 있고 그 정동의 그 감리교회 그쪽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이 덕수궁이었겠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이화학당이 역사가 시작이 됐고 현재도 이화여자고등학교하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그 학교 외고는 여자들만 다닐 수 있어요. 그 외고가 생겼어요. 그 학교들은 다 지금의 그 이화학당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이화학당에서 이제 대학과를 만들었어요. 대학과를 만들었는데 이 대학과는 이제 광복 전에 현재 그 신촌에 있는 그 위치, 그 경의선 신촌역 뒤쪽에 있는 그 이화여자대학교 현재 그 자리로 옮겼어요. 그 자리로 옮기고 이제 광복 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죠. 자, 어쨌든 유관순 열사는 이제 1919년 고등과 1학년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이제 이화학당의 초대 교장은 룰루 플라이. 그 룰루 플라이 선생님이고 그 대학과는 1910년에 이화학당에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 개설은 1910년에 이미 됐어. 그리고 1925년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대학은 개편이 됐고 그래서 전문대가 됐어요. 전문학교로 개편이 돼서 당시는 이제 그 보성 전문학교, 고려대가 보성 전문학교였죠? 그래서 1925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개편되고, 전문학교만 1935년에 신촌의 연대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46년,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학생 여러분,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나가면 다쳐요. 나가지 마세요. 했는데 학생들은 교문이 봉쇄되니까 담을 넘어갔죠. 예, 담을 넘어가서 3월 1일에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어요. 이날은 토요일이라서 수업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날 만세운동의 여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은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 10일부로 그 이화학당을 비롯하여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휴교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휴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객지에서 올라오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전부 다 모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원래 이제 유예도라고 사촌 언니가 있었어. 같이 다니던 사촌 언니하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만세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죠. 근데 이제 만세 운동에 실제 총그 천안 만세 운동의 총 지휘자는 조인원 열사라고 있어요. 조인원 열사라고 있는데, 이 조인원 열사는요, 그 유명한 정치인 조병옥 박사의 아빠예요. 조병옥 박사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조병옥 박사는 나중에 3.15 부정선거로 무효화가 된그 제4대 대통령 선거에 이제 민주당 쪽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이죠. 물론 선거운동 기간에 서거를 하면서 그 표는 사표가 됐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천안 아운의 만세운동은 이제 음력 3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1일에 열렸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그 아우네 만세운동에서 부모가 일본 경찰한테 총에 맞아서 이제 순국을 해요. 그리고 유관순 본인도 그날 체포가 돼서 이제 그날 파출소로 갔고, 그리고 공주 지방법원으로 징계가 돼서 징역 5년형을 부형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재판을 받았대요. 몰라, 이제 공주지방법원에서 일단 재판을 받았고, 서울로 다시, 뭐냐, 항소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항소를 했고요. 그 재판을 받았을 때,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하라고 재판장이 얘기를 했는데, 유관순 왈, 나는 외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외놈 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니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면서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의자를 훅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물론 법정은 신성한 자리기는 해요. 그런데, 자,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의 그 법정은 신성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판사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죄가 추가돼서 5년으로 증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법에 따른 정상적인 형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따른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독립투사들은 이런 거에 항소를 안 해요. 나가고 싶어서 항소하지 않아요. 독립투사들은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래는 유관순 열사도 항소를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유관순 열사가 공주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었던 이유는요, 법정에서 의자를 던져서 재판장이 빡친 거야. 재판장이 빡쳐서 5년으로 플러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에 따른 형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지인들이 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법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복신법원에서 3년으로 감형됐어요.
정상적인 형량은 3년을 받았어요. 그 민족대표 33인하고 똑같은 형량이에요.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이 3년형을 받았어요. 물론 만에 한 경우는 백도 없고 그래가지고 3년 다 살고 나왔고, 의암 손병희 같은 경우는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3년형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3년형으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1920년 4월 영친왕하고 이방자 여사가 결혼을 하게 돼요. 1920년 4월에 영친왕하고 이방자 여사의 그 결혼 기념 특사로 인해서 이때 3년형에서 1년 6월로 감형이 됐어요. 1심은 5년형을 받았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2심은 판결문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2심에서 3년형으로 감형이 됐었다가 그 다음에 국가의 경그 뭐냐 국가의 겨그 경사죠. 기념 특사로 1년 6월로 감형이 돼서 이제 원래는 그해 가을에 나올 수 있었어요. 딱그 4월에 잡혀서 그 체포된 시점부터 1년 6월형이니까 10월에 나올 수 있었거든. 10월에 나올 수 있었는데 2, 3일 앞두고 옥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0년 9월 28일에 순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에서 시체를 반환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화학당에서는 자기네 학교에 소속 학생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서대문형무소에서 당장은 돌려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정도 감회장한 다음에 시신을 인도했다 그러는데, 왜 감회장했던 이유는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당시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나중에 1945년에 후쿠오카에서 윤동주 시인이 옥사했을 때는 그때 윤동주 시인은 방부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때 윤동주 시인은 방부 처리가 돼 있었는데, 방부 처리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는 수감자들 상대로 주사를 놔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해부하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 이화학당의 교장인 룰루 프라이 여사는 유관순의 이제 그 소속 학교 교장으로서 제자의 시신을 돌려받아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석방 예정일자는 10월 1일이었어요. 10월 1일에 근데 9월 28일에 옥사한 거야.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옥사는 옥사인데 일본 헌병들한테 그 장살, 장형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몽둥이로 맞는 거야. 그 몽둥이로 맞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다가 고문 치사로 죽은 건지, 아니면 고문을 받고 다시 방으로 옮겨져서 쓰러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죽은 건지, 따로 죽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한 건 9월 28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 사형은 정식적인 법 절차를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그때 4월에 감형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형을 집행을 해? 그래서 곧 내일 모레 나갈 기결수를 법적인 절차로 죽일 필요는 없었죠. 다만 당시 일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통치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아마 1920년 4월 그때쯤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문화통치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통치로 바꿨어요. 그 새로운 조선총독이 3.1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선총독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랬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도 계속 만세만세 불러대니까 출소 이후에 후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
몇몇 사람들이 석방 직전에 불법적으로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부검은 안 해봤으니. 근데 이제 뭐 온라인에요. 뭐 미꾸라지 고문, 뭐 미, 응? 뭐 미꾸라지를 응? 뭐냐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 등으로 뭐 각종 성고문을 당하다 사망했다는 영상이나 글 등인데 막또 떠도는데 근거가 없어요. 기록이 없는 이유. 일본이 그런 짓을 했던 흔적을 필사적으로 숨겨서 일 거다 하고 그 사람들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은 그냥 그 고문 기록 전체를 다 숨기면 돼요. 근데 특정 방법에 그런 성고문만 숨긴다는 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면 유관순 열사는 죽었겠지만 같이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요, 유관순 열사보다 형량이 가벼웠어요. 형량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 형량이 더 가벼웠었기 때문에 그 유관순 열사가 그 감형되는 그 1920년 4월에 다 석방됐어요.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과연 증언을 안 했겠어요? 증언했겠죠. 증언을 했으니까 기록이 뭐라도 남았겠죠.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나 시신을 수습했던 이화학당 관계자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해도요, 당시 일제의 법에 의하면 여자 수감자들에게는 최대 7년형까지밖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일본 법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이외에 뭐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런 고문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어. 순국 열사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밖에 더안 돼요, 이거는. 그렇고요. 어쨌든 10월에 시신을 돌려받아요. 돌려받고 이화학당에서는 1920년 10월 14일에 이제 장례 예배를 거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그 이태원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묻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태원이 거기를 군용 기지로 썼고 그 군용 기지로 썼던 그 장소는 그 이후 이제 뭐냐 그 이후 주한 미군 기지가 됐죠. 자, 그리고 그 이태원 공동묘지를 원래는 그래서 거기에 묻혀있던 유관순 열사를 미아리 공동묘지로 옮길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옮기기 전에 일본 그 군용 기지를 만든답시고 무덤을 막 파헤친 거야.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유골은 끝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는요, 이제 1989년 10월 이제 유관순의 고향이 있는 이제 천안에 매봉산 근처에 이제 초혼묘를 만들었어요. 초혼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묘 안에 그 석관에 시신이 없죠. 그래서 봉분이 아니고 육각불 모양의 석관묘 형태로 조성을 해놨고요. 석관 각면에는 유관순에 대한 관련 글귀가 적혀있어요. 안중근 장군의 경우는요, 역시 그 서울 효창공원에 가묘가 있죠. 가묘가 있고 그 시신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중국의 그 리슨가목 그 어딘가에 묻혀있던 걸로 알고 있죠. 아직도 유해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태원 지역은요, 현재 세월이 지나서 건물, 아스팔트 등으로 깔려 있어서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천안에서 일어났던 그 천안 병천면에 그
동남구 병천면의 그 아우네 시장에 그 천안 만세 운동 계획을 하고 그 지휘한 건 맞아요. 근데 총지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이제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지휘 그 주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3.1운동에 대한 아이콘적인 존재로 유관순 열사를 지목을 한 거예요. 지목을 했고 그 가치를 끌어올린 덕분이라고 보고는 있죠. 자, 실질적으로 기록에는요, 실질적인 그런 주동자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총지휘자는 유석 조병옥 박사의 아빠, 조인원 열사. 조인원 열사는 조인원 열사의 아들이 한때 미 군정청의 경무부장, 나 경무부장이야! 옷 벗고 싶어! 그 대사 했었죠, 야인시대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던 유석 조병호 박사였다는 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조병호 박사는 유관순과 관련된 영화를 그 1940년대에 뭐냐, 1940년대에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어요. 대중매체로 1948년, 1959년, 1966년 유관순이라는 제목으로 윤봉춘 감독이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조병욱 박사는 그 유관순 영화 시리즈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1948년에는 고춘희 씨가 주연을 맡았고, 1959년엔 도금봉 씨, 그 1966년판은 현재까지 살아있는 그 유명한 엄앵란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투로 인해서 어딘가에 묻혔지만, 김기덕 감독은 1974년에 결해의 꽃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당시 주연 배우는 문지연 씨였고, 문지연 씨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던 이유는 이 1974년에 제작할 당시 이화여고 3학년이었다는 이유로 주연을 맡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 한 권은 고아성 씨가 주연을 맡았죠. 어쨌든 그래서 조병호 박사는 그 유관순 영화 시리즈를 싫어했던 이유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관순이가 나서니까 내가 부끄럽네. 뭐 이런 대사들. 근데 그런 류의 대사를 했던 사람이 조병옥 박사의 아빠로 추정이 될수 있는 가상의 인물일 거 아니에요. 조인원 열사의 그 역할을 맡았을 배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병옥 박사는 그 유관순 영화 시리즈를 싫어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 기여로 그 건국 공로훈장 단장, 그리고 건국 공로훈장 단장은 현재 명칭이 바뀌었죠.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1962년에 추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3.1절 기념식에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요, 건국훈장 독립장에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바로 올해 3월 1일에 격상됐어요. 올해 격상됐어요. 얼마 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돼서 이제 3등급 건국훈장에서 1등급 건국훈장으로 올라왔어요.
원래는 같은 공적으로는 상훈법상 훈장을 중복 수여는 불가능해요. 다만 광복 이후에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 뭐 그런 비폭력,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를 더 높여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거를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하는 별도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추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추서 의결은 국회, 국무회의에서 2월 26일에 의결됐고요. 뭐냐, 3.1절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그 기념식 중에 훈장을 유족한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약간 그 의결 과정이 좀 짧았어요. 의결 과정이 짧았던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 적대국은 아니지만 외교 관계가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래서 물론 유관순 열사가 그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뭐 도산 안창호라든지 백범 김구라든지 도산 안창호는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요.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는 활동의 양이 적어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행적은 서울에서 3.1운동에 그냥 학생들 만세운동 대열에 그 꼈다는 거 하고 그걸 고향에서 돌아가서 그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 그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좀 그래요. 자,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46년 이화학당 동문인 박인덕 씨. 참고로 박인덕 씨는요, 그 유명한 교육자이고요, 인덕공업고등학교하고 인덕대학교 설립한 그분이에요. 그 인덕대학교의 창업주예요. 네, 그 박인덕 씨. 그리고 당시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신봉조 씨. 그 신봉조 씨는요, 그 이화여자고등학교 역사상 최초의 남자 교장이에요. 최초의 남자 교장이어서 한국인 교장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인 교장으로는 최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한국인 초대 총장은 김환란 씨예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총장을 맡았다가 그 한국인 총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한국인 교장으로 바뀌는 계기는 그 가톨릭 서울 대교구장도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 그 서임이 될때 그때하고 배경이 같아요. 외국인 성직자들이 일본에 의해서 추방이 되는. 그래서 외국인 교장들이 다 이때 추방이 돼요. 1940년대에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외국인 교장들이 다 추방돼.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그 언더우드도요, 이때 추방돼요. 이때 언더우드도 추방되고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가요. 뭐 그랬었어요. 다그 시대에 한국인 교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그 이때 신봉조 교장이 박인덕 씨한테 혹시 이 학교 출신 중에서 국가하고 민족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때 박인덕 씨가 3.1운동으로 순국했던 유관순 열사를 추천을 한 거야.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 뭐냐
그 박인덕 그 총장이 유가순 열사하고 동기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 인연이 있었겠죠. 그 학교 동문이라는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유관순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신봉조 교장 같은 경우는 일제말기에 친일파였어요. 그 뭐냐 친일 그 명단에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신봉조 교장은. 사실 그 시대에 한국이 그 외국인들이 세웠던 학교 한국인 교장으로 바뀐 사례들이 다 친일파들이었잖아. 연희전문학교도 윤치호가 교장으로 갔을 정도면 말다 했죠. 그러고 그런 일제가 벌이는 전쟁터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도 보냈겠지. 그렇고요. 그리고 박인덕도 그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이고 엘리트였고 나중에 학교도 세우긴 했지만 친일행위를 했어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화학당 출신 애국자를 발굴해서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유관순 열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인덕도 유관순 전계에 썼던 전형택 작가도 유관순 열사를 한국의 잔다르크에 비유를 했다. 자, 잔다르크는 가톨릭 성인이에요. 자, 유관순 열사는 개신교 신자.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100년 전쟁 때 화형을 당하고 죽은 시점으로부터 500년 뒤에 이제 잔다르크는 이제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시성이 됐죠. 그래서 그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세례명이 있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김세혜 작가님 있죠. 그 김세혜 작가님도 세례명이 잔다르크예요. 뭐 어쨌든. 뭐 요즘 넷째 가지셨던데. 어쨌든 그래서 유관순 열사를 잔다르크 성녀에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신통한 능력을 가진 신화적 존재로 승격된 게 바로 그 인덕대학의 그 인덕대학교의 그 박인덕 총장하고 그 당시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 그두 사람이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는 개신교 쪽 인사였잖아. 왜냐면 집안이 개신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 개신교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화학당에 그것도 그 이화학당에서 수업료를 면제받고 졸업한 다음에 교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화학당을 다녔던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미국 쪽에서도 그 해방이 된 이후 유관순 열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개신교 국가니까 사실상에. 그 미국이 얼마나 개신교화된 나라냐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톨릭 신자가 존 F. 케네디 한 명밖에 없어요. 존 F. 케네디 집안은 원래 조상들이 아일랜드 출신이거든. 그렇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유관순 열사가 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1960년대 그 유관순 영화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가 1960년에 66년에 나왔잖아요. 그세 번째 영화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엄앵란 씨였어요. 엄앵란 씨가 이 유관순 역할을 맡았는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변 사람들한테 읊어주는 장면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요, 나중에 유관순 열사가 죽은 다음에 그 장면이 나와요. 일본이 시체를 넘겨주지 않으면 미국 의회에 호소해서 세계적 스캔들로 만들겠다 하고 외국인 선교사가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920년이에요. 파리 강화회의가 체결된 지몇달안 지났을 때예요. 아, 1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 시점이에요. 뭐,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죠. 근데 이제 박은식이 쓴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3.1운동 전후로 이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7,500에 달해요. 기록된 사람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관순 열사가 조명을 받은 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이 상징성을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다른 열사들이 그동안 조명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유관순 열사가 그 뭐냐, 복심의 항소에서 받았던 형량은 3년. 3년은 민족대표 33인이 받은 형량하고 같아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들은 사실 태화관에서 응? 그 주인한테 총독부에 전화하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되게 실사적으로 만세 한번 부르고, 자, 우린 만세 불렀으니 짠 하고 들어갑시다. 짠. 원샷 하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민족대표 33명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볍게 받은 거야. 현장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더 세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이 천안 3.1운동에 대해서 너무 그 상징처럼 굳어진 것 같긴 한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 음력 3월 1일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천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조인원 열사예요. 그리고 그 조인원 열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조병호 박사예요. 그렇게 인연이 된다 또. 유관순 열사 얘기에서 조병호 박사 얘기가 나올 줄은. 한국 현대사 정치 인물이. 어쨌든. 그리고 근데 향토사학자 임명수 씨는 이에 반하는 이야기를 또 내요. 그래서 이화학당 측에서는 원래 유관순 열사는 그냥 학생 한 명일 뿐이었어.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그먼 조카뻘 친척인 유재한이 이제 박창희 씨한테 제보를 했어요. 박창희 씨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어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주장을 했는데, 그 박인덕을 비롯한 이화학당 출신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뛰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그 유관순들이 이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를 외면했고, 유관순 열사가 주목될 때그 사람들이 박인덕 총장이 나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교장도 나 이화학당 교장이에요 하면서 그냥 뒤늦게 숟가락 딱 끼얹은 거야. 그리고 소설가 전역택 씨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예요. 그리고 그 전역택 작가도 그렇고 박인덕 씨도 그렇고 다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관순전을 집필했는데 그게 박창희 씨가 만든 국어 교과서에 실렸을 뿐. 씁쓸하죠? 전용택 씨 친일 문인 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인이에요. 말다 했죠?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되기 충분하죠? 등록됐고. 자.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좀그 독립운동가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만해 한용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님이었으니까 불교였던 거는 알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은 애초에 토마스였고, 그 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면회를 왔을 때 가톨릭 사제도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리고 종교계들이 각자 자기들 다 한국에 있는 종교들은 다 독립운동 역사들 다 부각시켜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개신교 신자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위인전에는 개신교 신자라는 게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 교회에 나갔다는 것만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나마 그 뭐냐. 걔도 어린 시절밖에 없기 때문에 위인전에 가족들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뭐냐. 유관순 열사가 그 3.1운동 가기 전에 그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린이 위인전에서 빠져요. 왜냐면 어린이 위인전에는요. 그 만해 한용운이나 도산 안창호급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대놓고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의 위인전들의 경우는요. 종교적 중립 원칙이 있어서 종교 관련 내용은 좀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요. 뭐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경우는 아니 뭐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라는 그 상징성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그 뭐냐 가톨릭 신자라는 거를 대놓고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경우는 예외죠. 도산 안창호의 경우는 그 일단은 도사 안창호 같은 경우는 대놓고 교회 활동을 했어요. 뭐 그거를 뭐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는 거지. 뭐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런 그 신앙이 한 몫을 했다.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 평소에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만세를 볼때 하도 일본이 막그 폭행을 해가지고 그 수감될 때그 찍은 사진은 이미 얼굴하고 몸 전체가 부어오른 상태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눈 부분하고 이볼 쪽도 엄청 부어오른 상태예요. 근데 붓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좌우 대칭이 되게 잘 맞아. 그래서 그 사진에 멍드는 적이 없어. 그래서 실제 얼굴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초상화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장우성 화백이 그린 초상화가 정부에서 표준 영정으로 그 지정을 했어요. 어쨌든 표준 영정으로는 지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화학당 동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순이는 얼굴이 이렇지가 않아요 하면서 너무 달라요 하면서 그 초상화를 또 그렸다 그래요. 어쨌든 당시 일제시대의 여성은 법정 최고형은 7년이었고 어쨌든 처음에 뭐, 처음에 이제 그 구형은 5년이었는데, 그 1심에서 7년, 그리고 그 항소에서 3년으로 감형, 그리고 그 다음에 영친왕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그 특사가 발효가 되면서, 그때 1년 6개월로 감형이 돼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그 옥사,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일본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
그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네 만세 운동에서 순국을 했지만 유관순 열사의 아빠인 유중권 열사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고향에 학교까지 세웠던 또 신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유지들하고 같이 교회도 세우고 그런 데서 컸던 유관순 열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인 유우성 열사는 이제 공주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역시 이 같은 시기에 잡혔어요. 같은 시기에 잡혔다가 그 뭐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6개월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만기 출소한 다음에 이제 뭐냐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기 전에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렇고 그 이제 유관순 열사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유우성 열사는 계속 독립운동을 했고 1968년까지 살았어요. 그분은. 그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대에서는 유관순 동상 건립운동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뭐냐 김환란 총장이 이대 초대 총장이잖아요. 한국인 총장. 근데 김환란 총장은요 유관순 열사의 5살 선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스승이 박인덕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이 사람도 그 김환란 총장도 친일을 했다는 거. 뭐 그렇고요. 그 근데 사실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세우려면요. 이화여대에 세워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화여대보다는 실제 이화학당에 있었던 이화여고에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천안에다 세우든가. 천안의 매봉산을. 그리고 그 대한민국 해군이 2015년에 선원1급 잠수함 6번함의 한 명을 유관순함이라고 지금 붙여놨죠.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의 학당 시절 친구에는 이제 남동순 할머니가 계시는데 남동순 할머니는 2010년까지 사셨어요. 2010년 4월 3일 향년 106세로 돌아가셨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제 순국한 이후로 독립운동 단체를 들어갔어요. 그 자금 전달, 정보 수집 이런 거 담당이었고 무장투쟁까지 했고 1945년 8월 14일에 그런 무장투쟁 작전을 했고 그 체포된 동료를 구하는 작전을 했고 이제 광복을 하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고아원을 세우는 활동, 자선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렇고요. 이제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또 시설들이 또 있죠. 천안에 가면 그 배구 경기장 유관순 체육관 있죠. 유관순 체육관이 이제 V리그 남자부팀 그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그 팀이 현재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쌍용동에 천안의 쌍용동 가면 총무병원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 상징인 마스코트가 있거든. 천안시의 마스코트는요, 횃불소년인데요. 그 횃불소년은 모토가 유관순 열사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대학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 있어요. 그 백석문화대학 그 옆에 있는 그 전문대 말고요. 4년제 일반 대학교 있죠. 그몇년 전까지 천안대학교에서 백석대학교로 그 이름 바뀐 그 대학교고요. 그 백석대학교에서 유관순 연구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유관순 열사 연구하고 싶으면 백석대학교 가시면 돼요. 그 백석대학교 가시면 되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 한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영화 한거 이야기인데 그 영화 한 거는요. 이제 3.1 운동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니고 만세 운동 이후의 1년을 주로 그린 그 서대문 감독 감옥 형무소 8호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 출소 이틀 전에 사망을 했고, 참고로 저는 아직 그래서 이 영화 한 거를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개봉했을 그 시점에 저는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이 영화를 볼 타이밍을 못 잡았어. 글쎄요, 이번 주 중에 저 영화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주 중에 전 영화를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영화 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좀 해볼게요. 어차피 그 스포일러 이런 거다 어차피 역사 시대극이면 뭐다 스포일러 뭐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일단은 손익분기점은 그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 손익분기점은 되게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그 실제 이제 역사와의 차이는 유관순 열사의 동생들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네에서 오빠인 유우석 열사가 같이 운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실제로 유우석 열사는 그 당시에 공주 영명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출옥 후에 그 조화벽 지사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조화벽 그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그 정춘영은 실존 인물이고 그 실존 인물이고 그 뭐냐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한 게 아니고 천안 병천 헌병 주재소 보조원으로 취조를 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마지막에 팩트가 나오죠. 자막으로만 나오는데 반민특위에 이제 잡혀서 회부가 됐지만 처벌은 안 받았다. 근데 영화에서는 서대문형무소의 헌병 보조원으로 각색을 했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개봉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라고 하고요. 왜냐면 그 개봉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가 있었던 이유가 2월 27일에 개봉을 하는 바람에 그 개봉 3일째가 3.1절이었어요. 다 3.1절에 봤겠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뭐시냐 이제 영화 한 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 영화를 보도록 하겠어요.